사람들은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PMC 800명의 직원들의 유니폼 관련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외형을 가꾸고 다양한 개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PMC 인사행정과는 구성원들을 위한 유니폼 제작을 위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내 부서별 임무가 다르고 특징과 업무가 다르지만 우리는 고객들에게 마음을 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외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능동적이고 여유 있으며 전문적인 모습을 고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직원들이야말로 고객들에게 회사의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에 직원 관리팀은 유니폼을 제작하기 전 직원들의 연령과 생각 그리고 의견을 적용하며 적합한 디자인과 자재를 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유니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의견들이 종합되고 디자인과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제작을 위한 협력업체 검토 시 멜리엇, 소피텔 메트로폴, 쉐라톤, 힐튼, 인터컨티넨탈 등과 같은 호텔 유니폼을 제작한 업체를 찾아 의견을 듣고 노동 환경, 작업자, 인력 상황, 설비, 사용 자재, 봉제 및 제작 기술, 바늘 실 등까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들 또한 유니폼 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작에 들어가면 직원들의 사이즈를 측정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는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을 만들기 위하여 공장과 지속적으로 디테일한 사항들과 품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체형의 경우 폼을 좀 더 크게 하며 큰 체형의 경우 폼을 작게 하여 가벼이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깨가 넓거나 좁은 경우 착용감이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과 적합한 컬러를 적용하며 개인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성실함을 대변하고 존경과 경청을 중시하는 PMC의 인사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심취해 있는 예술가들을 보고 있자면 그들의 고객은 청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의견들과 생각이 고객들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완성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